모두에게 칭송받는 공주. 공주는 왕녀이자 제3기사단의 기사단장으로서 그 강력한 능력에 많은 부하들이 감탄을 하는데요. 그렇게 국왕군과 마왕군 전쟁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공주는 결국 마왕군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됩니다. 공주의 무기인 의지를 가진 성검 엑스만이 말동무가 되어줬죠. 히메사마와 카즈카즈노 센조오 아타리 아르키 오크노 부쿤오 아게데키타 코노 테이도노 시우치니 게시테 쿠시나이. 지금까지 가진 전장을 누비며 명예로운 전투를 많이 치루었던 공주이기에 마왕성 감옥에 갇히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데요. 바로 그때 마왕군 최고의 고문관 토처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고문한다는 말과 함께 무시무시하게 생긴 고문 도구를 꺼내는 누더기짱. 고문은 포로 조약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법일 뿐. 하지만 우리 공주님은 굴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몸이 그을려 불타게 된다 하더라도 침묵을 관철할 것이라면서 그 눈동자에 한치 흔들림도 없었는데요. 토초는 그렇다면 본격적인 고문을 시작하겠다면서 고문 도구의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니 그 안에는 잔인하게 살이 찔러버리 가시는커녕 방금 떼끈떼끈하게 구워낸 토스트가 있었습니다. 성과 맥스는 고작 토스트 따위로 무슨 고문을 하겠다는 거냐면서 황당해하는데요. 설마 먹을 것으로 회유할 셈이냐면서 그런 고문은 어린애한테나 먹힌다고 말하는데 맛있어. 히메사마? 순간 정신이 잃어버린 우리 공주님. 잠깐만 이거 진짜 고문 가능할지도? 공주는 다급하게 자기는 유혹당한 게 아니라고 해명해보지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유혹당한 거잖아. 그래도 공주는 지금까지 가진 험난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한 공주가 토스트 따위에 굴할 리가 없었죠. 공주가 비장한 표정을 지어보이자 고문관 토처도 마찬가지로 비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토스트를 들어올리는데요. 그리고 토스트에서 풍겨오는 냄새와 상상이 가는 그 식감, 그을린 표면은 바삭바삭하고 안쪽은 쫀득쫀득 촉촉하니 차마 침묵하지 못하고 찢어질 때마다 음색이 태어나버리는 극상의 빵. 냄새만 맡아도 황금의 융단, 탐스럽게 여문 보리들이 수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스크균과 무염 버터가 자아내는 극상의 하모니, 향긋한 보리 냄새. 야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주는 아직 빵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버리는데요. 토처는 여기서 쐐기를 박아버리죠. 다음으로 토처가 꺼내든 것은 비프 스튜를 다 먹고 난 후의 그릇. 맞자라의 토처는 바로 그냥 남은 스튜에다가 이 겉바속촉 토스트를 한번 싹 찍어내더니 그대로 입속으로 쏙 넣어버립니다. 그 맛은 말 그대로 환상의 맛이었죠. 더 이상 우리 공주님에게 인내심이란 없었습니다. 결국 기밀을 누설하게 돼버리죠. 국왕군의 약점을 말해버리는데요. 그 약점을 들은 토처는 원래 알고 있던 정보들과 비교해가며 공주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주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말해줬으니 토스트를 달라고 하는데요. 많은 거 안 바라고 진짜 딱 한 장, 딱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먹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말에 토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공주가 이미 비밀을 실토해버렸지 않냐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볼장은 다 봤다는 것이죠. 그리곤 1枚と 言わず 토스트 파티 개최요? 아니 안 줄 것처럼 분위기 다 잡더니 공주가 비밀을 말한 포상으로 토스트 파티를 열어버립니다. 토파. 공주는 완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토스트를 와구와구 먹어버리는데요. 먹방을 보다가 그 음식을 직접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우리 공주님도 토스트를 진짜 야무지게 먹어버립니다. 지금 공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오늘도 시작된 고문 시간, 다시 이성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공주는 오늘이야말로 당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게 어제 빵을 조지게 먹어서 아직도 배가 빵빵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와도 다 이겨버릴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오늘 토처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돈나 고문다로토. 누더기짱이 즉석으로 구워주는 타코야키 추베르. 성검 엑스는 타코야키를 보고 완전히 비웃어버리는데요. 공주님은 배가 빵빵한데다 애초에 어릴 적부터 최고급 식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런 서민 음식 따위에 홀릴 리가 없다면서 토처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주님의 반응은 소노요나 서민노 크이모노 난도니 타브라가 다레르와케가 나이다로 히메사마? 바로 홀려버리기. 공주는 타코야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축제를 성의 창틀에서 혼자서 바라보곤 했던 공주짱. 노점에서 그걸 산 국민들이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항상 행복하다는 듯이 먹고 있었죠. 솔직히 너무 맛있었다.
기어코 눈물까지 터뜨려버린 우리 공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토처는 그런 공주에게 다가가 모두가 행복해했던 그 타코야키를 직접 먹어보지 않겠냐고 타코야키 한 개를 공주에게 먹여주는데요. 우리 공주는 국가의 기밀을 더 이상 누설하면 안 됐기 때문에 유혹을 참아내 피해서! 바로 갓 만든 뜨거운 타코야키를 머금어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타코야키 행성. 표면은 바삭하고 안쪽은 걸쭉, 중심에 있는 문어장은 탱글탱글하니 문어와 반죽이 입안에서 뒤섞여 홍박사 챌린지를 주저버리고 있었죠. 그 타코야키는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으며 목을 지나 위 안에서 아련히 따스하니 오장육부가 행복의 카니발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결국 공주님은 비밀을 발설해버리게 되었죠. 무려 국왕군 최강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려줘버리는데요. 지금 공주 때문에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생겼는데 공주는 자기가 만든 치즈 타코야키라면서 개 신나가지고 타코야키 먹방을 찍어버립니다. 그날 밤 최고의 고문관 토처의 개인실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죠. 오늘 들은 비밀들을 마왕 측근 대지장에게 전달하는데요. 그 비밀을 들은 마왕님의 답변은 そんな 강력한 무기 怖くて 使えないと. 아니 지가 제일 무섭게 생겼으면서 무기가 무서워서 쓸 수 없다는 마왕. 도대체 마왕군은 뭐하는 놈들인지 궁금해집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다음날 오늘의 고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토처가 고문하는 게 아닌 중급 고문관인 양기와 음기가 고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X는 고작 중급 따위에 공주님이 굴할 것 같냐면서 이번에도 비웃지만 X야 슬슬 학습할 때 됐잖아. 이 음기와 양기는 갑자기 게임기를 가져오더니 대난투를 틀어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지들끼리 신나서 티격태격되면서 재밌게 게임을 즐기는데요. 테레비 게임은 난도대 惑わせると 思っているのか? 잘했어. 네, 공주는 어릴 적부터 강해지기 위해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관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칼날에 맞대는 것 뿐이었죠. 공주에게는 그것만이 최고의 교류였습니다. 하지만 왕녀이자 기사단장이기 이전에 공주도 한 명의 소녀. 공주는 항상 친구가 생기는 것을 꿈꿔왔었죠. 그리고 그때 말을 거는 음귀. 음귀가 게임을 권하지만 왕녀는 내심 하고 싶어도 이번에는 거절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뭔가 사춘기 소녀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그러자 この 게임 4人でもできます. 아니 토처 본지 얼마나 됐다고 토처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신나서 게임하는 공주님. 그렇게 넷이서 신나는 게임 시간이 시작됩니다. 공주는 원래도 혼자 게임을 즐겨했기 때문에 다같이 하는 게임이 배로 즐겁다고 생각하는데요. 옆에 누가 있으니 닫고 있지 않은데도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가 웃을 때 옆에서도 웃는 얼굴이 있어 행복이 배로 늘어나는데요. 幸せに 幸せが 駆け合わさって 울트라 하피. 그렇게 공주는 평소 혼자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주면서 4명 중에서도 1등을 해버립니다. 마왕군 셋은 공주님이 너무 잘한다면서 띄워주는데 공주는 그저 친구들과 게임하는 느낌이 행복하다면서 해벌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오늘도 비밀을 실토하고 맙니다. 오늘 말한 비밀은 수요일에 동쪽 문의 경비가 허술해진다는 것. 자, 비밀도 말했겠다, 게임도 실컷 했겠다, 양귀와 음기는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공주는 이 둘에게 다음에도 또 같이 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들은 대기도시 뭐니 있댄노? 우치라모 도모다치쇼. 그리고 오지게 기뻐하는 우리 공주님.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방금 자신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딱히 굴복한 건 아니라면서 츤데레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공주 너무 귀엽죠? 공주의 그런 반응을 본 양귀는 일단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공주님 핸드폰 있으면 구조 요청이나 하라고요. 고문관들이 모두 돌아간 그날 밤 오늘도 역시 토처는 마왕님에게 오늘 알게 된 비밀을 보고합니다. 수요일에는 동쪽 문의 경비가 허술해진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왕은 수요일에 동쪽으로 침략. 수요일은 塾가 아르. 야 이 새끼야 너 마왕 맞아? 그 말을 전해드는 토처는 학원에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면서 또 새로운 고문으로 정보를 알아내리라 다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고문이라는 이름의 엔터테인먼트.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공주님 고문의 시간입니다. 공주님 고문의 시간입니다는 이번 24년 1분기 애니메이션으로 개그 먹방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고문을 한다면서 먹을 걸로 유혹을 한다던가 게임을 같이 한다던가 그 과정 중에서 보여주는 공주의 리액션이 진짜 개꿀잼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먹을 걸로 유혹할 때나 공주가 가진 유혹을 당할 때 연출이나 작화가 진짜 미친 수준이라서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던전밥도 그렇고 이런 먹방류 애니가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비밀을 알아낸 후 그 비밀을 들은 마왕의 반응도 진짜 웃음 포인트였는데 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비주얼을 하고 있으면서 준내 4차원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는 게 보면서 진짜 현우 터져버렸습니다. 이번 분기에 강력한 다크호스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먹방 애니를 좋아한다, 독특한 소재의 꿀잼 개그 애니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공주님 고문의 시간입니다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